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엘리시움에, 여기 있지요. 1등, 드림브레이커 1등의 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하지요. 미용? 54,000대 들어가는군요. 실볼링 27%로군요. 아, 이거 보는데, 여기 위로 올려서. 아, AD 3줄까지. 아, 아주 좋습니다. 뭔가 놀공작 돼있는 듯한, 아주 좋은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. 그렇지요. 다음 아이템, 버서커의 마이스터 이모탈링 27%. 아, 전체적인 27%를 30% 바꾸는 중이신가 보군요. 아, 이게 쉽지가 않지요. 프랑마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력 9까지 올랐네요. 27%에 마력 8짜리. 교과템을 되게 선호하는데, 저도 이런 템 세팅 참 좋아하는데요. 이템 세팅 참 좋아하는데요. 좋습니다. 가디언의 마이스터 이모탈링. 이것도 27%의 푸악마작이 발린 것이네요. 이제 다음 반지를 구매하실지 모르겠네요. 다음 반지도 교과가 있어가지고. 이건 30%네요. 푸악마작 돼 있고. 추후비에 놀장에 잘 붙은 것 같네요. 에디, 오케이. 다음 아이템, 6에 60초. 아, 좋습니다. 부스트에 입시까지.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 12성짜리. 이것도 그냥 푸악마작, 액세서리 그렇습니다. 마력 8 올라갔고. 전체적으로 27% 들둘해? 그렇군요.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12, 40, 20, 12, 9짜리. 4추업에 보공 데미지 올스테이까지. 좋습니다. 매지컬 작이 돼 있군요. 22성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가해 10짜리. 다음 피어리스 펜던트. 이것도 27%네요. 전체적으로 다 27%네. 인트 21짜리. 이것도 그렇습니다. 다음 아이템. 도미 22성이군요. 단 놀장이었는데 이게 도 22성이네. 6에 60초. 야, 좋다. 전체적으로 좋은 템은 또 좋고, 아쉬운 거는 약간 아쉽긴 하네요. 그죠? 33%. 어마무시하죠, 33%. 다음은 5F84초. 주운작이 돼 있는 것 같고. 30%. 다음은 샤이니 레드 매지션 마이스터 심볼. 30%. 이쪽부터는 30% 라인이네, 다. 파플라투스 마크. 야, 이게 신상 아이템 아닙니까? 이거를 만드셨구나. 이것도 27%에 인트 플러스 1당에 인트 4%. 6에 40초.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 추업이 좀 낮네요. 생각보다. 그죠? 좋은 건긴 하지요. 인정합니다. 30%에 에디, 4%에 마력 10. 하이는 30%. 마력 인트 16. 6에 40초. 생각보다 다른 것 쪽이 추업이 낮네. 앱솔레즈 메이지 슈즈. 오아케인인 줄 알았네. 5에 50초. 다 100급 정도 기분이네요. 27%. 7%의 인트 1. 22성. 야, 저는 언제쯤 하나 맞춰볼란지. 앱솔레트 메이지 글러브 22성 크레이 올스테이 인트. 크레이 두 줄로 뽑는 게 쉽지가 않나 보네요. 이분 템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. 그죠? 크레이 두 줄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. 다음 아이템 3. 왼쪽은 3, 27%고 오른쪽은 또 30%네. 템이 마력 96, 22성 AD 두 줄에 인트 10에 30%. 다음에 노을 12성 마이스터 이어링 5에 40초. 이것도 30%에 5% 2% 마력 11.
깔끔하네요. 야, 마방 박마마 마마록.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야, 부스 때까지 이것도 쉽지 않았겠지요. 악몽의 주인 격파자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, 프렐리우드가 여기 있었군요. 야, 놀 12성짜리 방패가 여기 있었습니다. 이게 사람들이 원하던 몇백만원짜리 어마무시한 아이템 피어리스 프렐류드 아니겠습니까? 이거 한 500에서 1000 정도 되지 않나요? 야, 이게 그렇게 비싸다 그러던데. 가위질 되는 교환 가능한 놀 12성 방패거든요. 이게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. 야, 피어리스 프렐류드 놀 12성. 기본적인 방어구랑 똑같은 옵션이 들어가는데 그게 기본 옵션이 워낙 좋으니까, 그지? 5에 45초 이것도 27%에 7에 16에 마력 11. 야, 방패가 제일 강력하네. 996초업 24%에 41짜리 매지컬 작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. 100 41 42 41 포스는 1050이고 준세도 54,000. 맥스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. 야, 유니온은 이제 6689. 좋습니다.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네네, 끝입니까?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? 아,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잡업후 에임 포함하면 2인피 쓰고 맥소공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